남해 FM 방송 자원 활동가를 만나다. 오늘은 남해 바래지기이자 녹색 소비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최정민 방송 자원 활동가와 이야기 나누어 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해 FM 이서현 PD입니다. 오늘은 방송 자원 활동가를 만나다 여섯 번째 순서로 최정민님을 모셨는데요. 네, 직접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저는 2011년 부산시에서 남해군으로 이제 이사를 했는데요. 2004년 전부터 제가 캠핑을 상당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뭐 거의 주말마다 경남 지역, 경북 지역, 뭐 전라도 지역 나갔는데 남해에 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자연이 너무 아름답고 그리고 또 결정적인 거는 혹시나 제가 못 먹고 살면 산에 가서 나물 캐고 바다가 고기 잡으면 되겠다. 굶어 죽지는 않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남해군으로 귀촌을 결심하게 됐는데요. 그때 마침 또 부산에 집이 팔려서 뭐 가감하게 오게 됐습니다. 아, 그 남해 살면서 지금 되게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바래지기부터 녹색 소비 강사 그리고 시민 기자까지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 처음에 이제 바래지기로 활동을 시작하게 된 그 계기가 뭔지 좀 궁금한데. 예. 그 제가 처음에 이제 동정 서면 동정 마을에 이제 저희 집을 짓고 살면서 이게 먹고 사는 문제가 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농사로는 도저히 먹고 살 수가 없어서 이제 야간 노동을 시작했습니다. 저기 아난티 쪽에 가면 이제 식당 쪽에 청소를 하는 건데 그 하고 나면 이제 낮에 시간이 좀 남으니까 농사를 이제 조금 했어요. 마늘도 심고 벼도 심고 시금치도 심고 했는데 이게 그 앞집에 어르신이 저희 집 땅을 제가 한 1000평 정도 땅을 샀었거든요. 근데 그 땅을 갈아주고 이렇게 이양을 해주고 하는 그 분이 이제 앞집에 어르신인데 그 어르신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주위에서 해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도, 그렇다고 제가 또 기계를 살 수도 없는 것이고 기계 값이 만만치 않으니까 그것도 있고 제가 또 기계도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자연논법이라는 것을 공부하게 됐습니다. 접하게 됐습니다. 자연논법은 뭐 말 그대로 경륜도 하지 않고 비료도 뿌리지 않고 농약도 치지 않고 자연 그대로 이제 식물을 풀도 뽑지 않습니다. 그래서 잡초도 안 예, 잡초도 안 뽑습니다. 잡초하고 같이 키우는 논법인데 너무 이 농법이 나하고 딱 맞는 거예요. 게으르기도 하지만 네. 그리고 또 제가 도시 출신이다 보니까 네. 이 농사 때를 잘 못 맞춥니다. 언제 뭐 뿌려야 되고 네. 관리해야 되고 수확해야 되고 이런 걸 잘 못하니까 그러면 이게 딱 내하고 딱 맞는 거네. 그래서 자연농법을 이제 공부를 하고 직접 했는데 아무래도 제가 이제 습관이 이제 농촌에 맞는 농사에 맞는 습관이 없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 자연농법이라 하지만 관리는 조금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그런 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밤에 이제 야근 일을 하고 오니까 몸도 피곤하고 뭐 쉬고도 쉽고 뭐 이런 또 게으르기도 하고 좀 게으릅니다. 게으르기도 하고 그래서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농 망치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지만 자연농법에 대해서는 공부를 많이 하게 되고 네. 그 자연농법 중에 특히 그 비료를 쓰지 않는 거 비료가 화학비료가 대부분이 질소거든요. 질소 이 성분이 우리 몸으로 들어오면 니트로스 아민이라고 하는 발암 물질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것이 대기로 빠지면 아산화 질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온실가스 대표적인 온실가스입니다. 이제 그래서 그러면 내가 자연에 대해서 좀 더 배워야 되겠다. 자연 그대로 커 나가는 나무들, 식물들을 더 배워야 되겠다 싶은 마음에 네. 바래지기 활동을 좀 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 바래끼를 처음에 어디부터 해서 그러셨나요? 처음에 이제 갔던 데가 평산리에서 남면 평산리에서 이제 가천 다랭이 마을까지 이제 가는 코스였는데 거기가 이제 여수가 딱 보이거든요. 여수가 딱 보이기 때문에 너무 멋집니다. 너무 멋지고 그리고 바다가 확 트여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길 자체가 그 우리가 아스팔트 길 네. 그러니까 농도길 있는 것보다는 산길이 좀 많기 때문에 네. 너무 좋습니다. 그거 예. 걸으시고 너무 좋으셔서 예예. 계속 걸으시게 예예. 되는 거세요? 예. 그 걸으시면서 좀 어떤 생각이 좀 드셨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아무 생각 네. 없이 원래 길 걸을 때는 아무 생각하지 않아야 됩니다. 생각하고 길 걸으면 네. 길에 집중하지 못하기도 하고 위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머리를 또 비워줘야 되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걷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그거의 매력을 느끼셔서 그렇죠. 바래지기를 그렇죠. 이제 시작을 예. 하게 되신 예, 맞습니다. 거군요. 뭐 바래지기로서는 뭐 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나요? 주로 이제 그 전에는 지금은 이제 남파랭길이라고 해서 네. 이제 국가적 사업으로 거의 우리 그 한반도를 북쪽은 빼고 네. 한반도를 이렇게 사각형으로 이렇게 완전히 길을 지금 잇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길 걷는 데 있어서 안대가 굳이 필요가 없어요. 요즘은 길이 바로 연결 다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전에 네. 몇 년 전에는 남의 바래길은 떨어져 있었습니다. 길 사이 길과 길 사이에 붙어 있지 않고, 이어져 있지 않고 예 그러다 보니까 안내하는 사람이 좀 필요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는 안대도 좀 하고 네. 지금은 주로 이제 보수 활동. 그러니까 사람들이 길을 걸으면 이정표를 보고 이제 길을 걷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정표를 이제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정표를 설치한다거나 아니면 오래된 거는 교체를 해준다든가 그런 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바래지기를 하시면서 가장 이렇게 좀 보람을 느꼈던 순간이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몇 년 전인데요. 네. 몇 년 전에 이제 서울에 있는 수도권에 있는 이제 길걷기 동호회인데 이제 그분들을 제가 1년 동안 매달 한 번씩 안내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캠핑을 많이 다녔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다른 지역에 가면 사실 유적지가 거의 한 개 정도, 네. 뭐 한두 개 정도 이렇게 있는데 내가 남의 바래길을 이렇게 쭉 다니다 보니까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선사시대부터 그리고 공룡 발자국부터 해서 네. 현대사까지 간첩선 침투한 곳까지 해서 거의 모든 유적지가 다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지역에 이렇게 많은 유적지가 한꺼번에 있는 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적지들을 제가 그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렸거든요. 네. 정말 지금도 생각해보면 그 사람 다 놀랍니다. 이런 게 다 있다고 네. 다 놀라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만 하면 보람을 막 기쁨이 제가 뿌듯한 걸 했다. 이런 내가 남의 출신은 아니지만 네. 남의 국민으로서
내가 뼈를 묻을 거거든요. 남의 뼈를 네. 묻을 건데 그로서 저는 정말 멋진 일을 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예. 많은 곳들 중에서 특히 좀 바랫길 중에서 사람들한테 좀 많이 소개하고 싶은 아름다운 길 이런 게 좀 예, 있을까요? 예. 그 우리 줄라기 공원이라고 하는 영화가 처음에 우리 90년대에 나왔었는데 센세이션 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랬는데 그 영화에 랩터라고 있는 공룡이 나오거든요. 네. 그 작은 공룡인데 티라노사우루스 맞먹을 정도로 굉장히 무서운 애인데 그 발자국이 국내 최초로 발견된 곳이 가인리입니다. 그 창선면에 가인리 화석 산지에 보면 그 발자국이 있습니다. 아, 저도 가봤어요. 예. 저 전 세계에서 네 번째입니다. 대단한 곳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가면 네. 뭐가 있냐면 사람 모양의 발자국이 있거든요. 사람 발자국 모양. 그러니까 네. 그 발가락은 놓아지는 않는데 네. 이게 신발을 신은 발자국 모양 같은 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전생에 거기 갔다 오지 않았나. 아, 그렇게? 예,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래서 너무 멋진 곳이다. 다른 물론 저 해남이라든지 그 삼천포단 저 하일면 거기 만큼 크지는 않지만 네. 작지만 그래도 굉장한 그 유적지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제가 추천하는 데가 고인돌입니다. 이동면에 고인돌 지승묘가 있거든요. 지승묘 고인돌 같은 말인데 네. 고인돌이 있는데 여기 뭐가 특징이냐면 이 고인돌을 북두칠성 모양으로 설치를 해놨습니다. 북두칠성. 원래 우리 옛날부터 칠을 우리가 좋아했잖아요. 네. 칠이 굉장히 좋은 거기 때문에 칠성 신앙도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일곱 개의 이제 북두칠성을 그 모양을 그러니까 보통 다른 고인돌은 고인돌 안에 고인돌 표면에 그냥 이렇게 북두칠성을 그려놨어요. 그런데 이건 거기에는 그런 게 아니고 돌 자체를 고인돌 자체를 북두칠성 모양으로 놓아놨습니다. 그러니까 가면 보이진 않죠. 하늘에서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의미를 알고 가면 이제 북두칠성 모양이 보이는데 그냥 가면 모릅니다. 네, 그걸 볼 수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그게 이동면입니다. 이동면. 그 농업기술센터 뒤쪽에 가면 그 고인돌이 있습니다. 아, 거기가 이제 바랫길 중에 한 군데로 볼 수 있는 건가요? 뭐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거의 그쪽에서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크게 가시는 것도 부담스럽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너무 좋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고현면 정지석탑인데요. 정지 장군이 우리 이순신 장군만 기억하지 않습니까? 네. 이순신 장군보다 더 위대한 장군이 있었습니다. 바로 정지 장군인데요. 고려 말에 간원포 대첩이라고 왜구들을 무찌른 장군인데요. 어떤 거냐면 세계 최초로 배 위에서 포를 쐈습니다. 그러니까 배 위에다가 포를 설치를 했다는 겁니다. 네. 그 전까지는 우리가 대표하면 최문순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 진포해전인데 거기가 최초 이제 포를 쏴서 이제 왜구를 물리쳤는데 그거 말고 땅에 두는 것이 아니고 배 위에다 설치한 거는 세계 최초입니다. 아, 그게 그 유럽 같은 경우는 1세기 뒤에 100년 뒤에 배 위에다 설치하거든요. 대단한 유적지입니다. 그리고 이 정지 장군이 또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 금산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이성계. 네. 이성계 장군이 거기에서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네. 이성계 장군과 위화도 해군을 같이 했습니다. 이 정지 장군이.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역성혁명에는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단한 그 어쨌든 고려를 지키려고 했던 그 충신의 그 마음을 알 수 있는 곳이지 않을까. 그래서 그 정지석탑 보면서 한번 보고 이순신 순국공원 쪽으로 길을 걸어가시면 길을 가면 됩니다. 길을 가시면 그 뚝방길도 고염 그 뚝방길도 괜찮고 그리고 관음포 그 지역이 일본군이 거기가 바다인 줄 알고 도망가다가 그 사실 노량해전 때 그 이순신 장군한테 그 박살이 나거든요. 자기들이 바다인 줄 알고 갔는데 육지가 놓으니까 너무 당황해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아마 노랑 해전 때 이순신 장군도 그렇고 관음포 해전 때 정지 장군도 그렇고 일본군을 쉽게 물리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볼 수 있는 곳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가인리 화석산지 이동면 지성묘 그리고 고현면 정지석탑 이렇게 추천해 주셨고 저희 잠깐 노래 한 곡 듣고 갈게요. 예.
어쩔지 몰라 사랑이라는 감정에 물결 그런 때가 왔다는 건 삶이 가끔 주는 선물 지금까지 잘 견뎌왔다는 널 만났다는 건 외롭던 말들의 보상인 걸 그래서 나는 맞이하게 된 거야 그대라는 커다란 운명 널 만났다는 거 상인 걸 그래서 나는 맞이하게 된 거야 그대라는 커다란 운명 yeah. 이 세상에 무엇 하나도 나를 꺾을 수는 없겠지만 너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만이 내가 아는 한 가지 홍경민의 내가 아는 한 가지 듣고 왔습니다. 근데 음악에 그렇게 크게 감흥이 없으시다고 해놓고 되게 심취해 있는 모습을 봤어요. 원래 좀 정성 매발했는데 이게 이제 이 노래가 그 제 마눌님을 젊었을 때 꼬실 때 네. 불렀던 노래입니다. 내가 다 해주겠다. 뭐는 거 내가 네 하나밖에 없다. 이러고 네. 꼬셨는데 잘못은 많이 저질렀습니다. 뭐 공식적으로 우리 마눌님께 사과의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잘하겠습니다. 네, 잘하시겠다고 합니다. 도망가지는 마시고. 네, 다음으로 이제 탄소 사냥꾼으로서 활동을 좀 하고 계신데 또 녹색 소비 강사로도 활동을 하고 계시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활동을 하시게 된 네. 계기가 궁금해요. 사실은 관심은 가져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기는 힘든 부분이 있잖아요. 어떤 이유로 하셨을까요? 제가 이제 자연농법을 공부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아산화질소가 이제 분출되어서 이제 우리가 우리 지구의 열들이 우주 밖으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걸 막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아산화질소가 이산화탄소보다 310배가 더 강합니다. 즉 그 똑같은 일근암이라고 했을 때 그 이산화탄소가 내는 온실가스 보다 그 아산화질소가 내는 그 막는 열을 막는 그 효과가 더 310배가 더 강하거든요. 그거보다 더 강한 것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그 석탄 발전소만 하지 않는다고 해서 짓지 않는다고 해서 온실가스를 결정적으로 막을 수가 없다. 우리 제품, 우리 특히 우리 제품을 만들 때 그거는 녹색 제품을 만든다거나 뭐 그거는 우리가 폐기할 때 사용할 때 온실가스를 좀 적게 뿌리는 그런 제품을 사용하고 그다음에 중고품을 좀 많이 애용해야 되고 그다음 폐기할 때도 제대로 된 이제 올바른 분리 배출을 통해서 자원의 재순환을 이루지 않는 이상은 네. 단순히 석탄 발전소 그것 하나만 해결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생활 전반을 다 바꿔야 된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들어서 좀 아무래도 마음을 먹으니까 또 열심히 하게 예, 네. 그렇습니다. 알뜰장터도 예, 열고 예. 계신다고 하는데 두 번째가 제가 이제 알뜰장터 그 네. 이제 저희들 학부모 다섯 분이 이제 모였거든요. 자발적으로 모여서 네. 우리가 남해군의 공동체, 가족 공동체 좀 복원도 좀 하고
한 김에 우리가 알뜰 장터니까 네. 경제적으로도 이득을 뭐 드려야 되지만 뭐 오신 분들한테 그거 말고 지구적으로도 우리가 네. 새 제품 쓰는 것보다 중고품을 자꾸 쓰면 아무래도 새 제품 만드는데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니까 제 예를 들어서 여기 요거 제가 요거 위에 거 네. 보이시죠? 네. 요게 만 원 주고 샀습니다. 알뜰 장터에서 괜찮죠? 네, 괜찮아요. 폼나죠? 예. 요거 만 원 주고 샀는데 네. 이런 바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바지도 만 원 주고 샀습니다. 아. 근데 청바지 하나 만드는데 네. 7,000리터의 물이 필요하거든요. 채소. 네. 채소. 그러면 이거를 새 제품을 제가 산다. 그럼 7,000리터 물을 제가 쓴 겁니다. 근데 중고품을 샀기 때문에 네. 물을 그만큼 줄일 수 있는 아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만큼 온실가스도 적게 주니까 적게 놓게 하니까 중고품 애용을 좀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그 합니다. 알뜰장터에 좀 참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희들은 이제 그게 매년 이제 이렇게 밴더라든지 하게 되면 밴더라든지 그 우리 저 그 뭐 카톡이라든지 네. 저희들이 이제 알리거든요. 네. 알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안내판 이런 네. 것도 만들어서 배포를 하기 때문에 네. 보시면 되고 만약에 이제 판매자나 네. 체험 제공자로 참석하고 싶으면 그 전에 이제 등록을 하셔가지고 자리를 저희들이 배치를 해드립니다. 아 그러면 요거를 기획하고 주관하는 것은 이제 어디서 하시는 거예요? 저희들은 우분투 학부모 기획단이라고 네. 우분투, 예 아프리카 말인데 네. 뭐 함께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함께하자 이런 뜻에서 네. 저희들 우분투 학부모 기획단을 구성을 해서 네.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게 뭐 정기적으로 하시는 건가요? 예, 저희들이 이제 원래 계획은 1년에 한 4번 정도 네. 하자 이런 네.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올해는 혹시 다 끝났나요? 예, 올해는 다 끝났습니다. 참여를 할 수가 없네요. 이제 원래는 4번이었는데 네. 3번으로 알뜰장터를 하고 네. 2번은 저희들 이제 그 업사이클링 교육을 좀 하기로 해가지고 네네. 예. 네, 저도 그거 신청했는데 네, 그거 소개 좀 해주세요. 어떤 것인지. 뭐냐면 시계인데요. 우리가 병 있지 않습니까? 병을 우리가 이제 그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제품을 자원의 재순환을 이룰 때는 재사용이 있고 그다음 재활용이 있고 새활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사용은 있는 그대로 네. 다시 쓰는 거, 병 같은 거, 네. 병 같은 거 이제 해소하면 그대로 씁니다. 그런 거 재활용은 그거를 파괴해서 이제 그거를 파괴해가지고 새로운 제품 만드는 게 이제 재활용인데 네. 새활용도 마찬가지인데 새활용과 재활용의 차이는 새활용은 가치가 더 부여됩니다. 가치가 더 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재활용은 네. 그걸 폐기를 해서 그거를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데 그 만들 때 그 네. 비용적 측면하고 봤을 때 새로운 가치가 많이 생기지 않습니다. 근데 새활용은 저 그거를 가치 있게 주로 이제 예술적 작품으로 승화시키는 거 주로. 네. 그래서 사람들에게 네. 보기 좋게 아름답게 네. 그래서 뭐 집을 꾸민다든가 뭐 이럴 때 쓸 수 있도록 하는 네. 게 뭐 새활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 진행하는 업사이클링은 새활용? 예, 새활용입니다. 업사이클링. 그 재활용을 리사이클링. 네, 그렇군요. 예. 그러면은 저희 녹색 소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질문을 드렸는데 지식이 아니라 감수성입니다. 예, 저는 감수성. 제일 중요한 게 행동입니다. 저는 행동이라 생각하고요. 그 행동은 지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안다고 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바로 감수성입니다. 행동하고자 하는 마음. 네. 우리 그 금산 아시죠? 네. 그 우리 금산은 원래 그전 이름이 고려시대까지는 보광산이었습니다. 네. 왜 보광산이냐면 그 원효대사가 거기다가 보광산을 지었거든요. 그래서 그 원효대사가 지었는데 그 원효대사가 항상 보면 유학파관입니다. 그때 당시 네. 불교를 하려면 유학을 갔다 와야 되거든요. 네. 당나라에 유학 맞아요. 갔다 와야 되는데 그때 의상하고 네. 원효대사하고 의상대사하고 원효대사 둘이 가다가 두 분이 가시다가 네. 해공모를 먹은 사람이 하필 원효대사였지 않습니까? 네. 그걸 먹고 그분이 깨달은 게 아, 마음밖에 달렸다. 모든 것은 내 마음이다.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는 그를 깨닫고 네. 그분은 유학을 포기합니다. 네. 포기하고 가감하게 거지처럼 네. 온 이 저 우리 한반도를 네. 떠돌아다니십니다. 떠돌아다니시면서 절도 세우시고 그다음에 설파를 합니다. 마음만 먹어라. 부처만 외쳐라. 나마아비타불만 외치면 네. 언제든지 모두가 내세 극락 네. 정토에 갈 수 있다라고 외치셨거든요. 네. 그 사실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하면요. 만약에 이 손가락 근육을 키우고 싶다. 생각을 계속합니다. 그럼 이 근육이 큰다고 합니다.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근데 물론 뭐 많이 크진 않죠. 네. 어깨 근육을 키우기, 가슴 근육 키우기 위해서 생각한다고 생각만 한다고 해서 많이 커지진 않지만 네. 어느 정도는 그것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네. 저는 뭐든지 할 수 있다. 근데 그 마음 먹는 게 저는 감수성이다. 환경에 대한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 네. 따라서 저는 그 감수성에 의해서 행동이 나온다. 그래서 녹색 소비는 뭐 설명하자면 뭐 녹색 제품이 어떻고 네. 이런 걸 다 설명해야 되지만 네.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건 내가 녹색 제품을 사야 되겠다. 녹색 소비, 녹색 소비를 해야 되겠다. 네. 그리고 폐기할 때 올바르게 분리 배출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는 것. 난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녹색 소비는 행동 그리고 감수성이라고 그렇죠. 하셨고요. 예. 지금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한 곡 노래 듣고 올게요.
노래 듣고 왔습니다. 이제 라디오 이야기를 좀 본격적으로 해볼까 해요. 남해에 라디오 방송국이 생긴다라는 소식을 처음 접해 들으셨을 때 좀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궁금해요. 우선은 꽃보다 아름다운 우리 PD님을 또 만날 수 있다는 이 행복한 마음을 또 가지게 됐고요. 아이고. 그전에 이제 저희들이 제가 남해군에 이사 와서 처음으로 생긴 이제 독거 노인분들한테 도시락을 이제 배달하는 일이었거든요. 이제 그 일이 이제 그 남해군 전체를 다 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일을 하게 된 이유는 남해군에 왔는데 남해 국민이 되었는데 남해를 모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가르쳐 주는 데가 잘 없습니다. 뭐 면이나 군에서도 따로 교육을 하지도 않고 그래서 너무 답답해서 그 일을 하면서 남해군 곳곳을 곳곳을 알게 됐죠. 너무 좋았습니다. 좋았는데 그 여기 방송이 생기면 아무래도 우리 같은 기촌하는 사람들, 기농하시는 분들이 내 지역을 내가 언제 앞으로 살아가야 될 지역 아니겠습니까? 이 지역을 좀 더 많이 알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하겠다,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나도 기회가 된다면 한번 나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마침 연락이 와서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저희도 너무나 도움을 드리고 싶고 그런데 좀 어떤 방송을 해야 좀 많이 남해 살아가는데 좀 도움이 되고 그럴까요? 저는 그 우리 남해군 마을이 한 222개 정도 있거든요. 그 이장님들이 오셔가지고 내 마을 자랑을 좀 했으면 좋겠다. 내 마을에 오면 기촌인들, 기농인들 오면 우리가 이제 이런 거 뭐 도와주고 뭐 우리 마을은 어떻고 이런 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마을이 동정 마을이거든요. 저는 처음에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으니까 저는 우물 옆에 있는 우물 동쪽에 있는 마을이 웬 대정 마을이 또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큰 우물이 있고 그 옆에 있는 마을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고 정자가 큰 정자가 거기 있답니다. 대정 마을에. 그 정자 동쪽에 있기 때문에 동정 마을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전혀 다르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을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소개도 해주고 자랑도 하고 그러면 뭐 아무래도 공동체 활동도 하기도 좋고 오시는 분들이 좀 뜬금없이 이렇게 처음 오면 뜬금없이 지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없고 그래 좀 편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선생님께서는 이제 앞으로 어떤 방송을 좀 만들어 주실지 궁금한데요. 그 유발 하랄이라고 아주 젊은 친구는 아니죠. 저하고 비슷한 나이인데 사피엔스라는 책을 썼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그 책을 읽고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호모 사피엔스가 우리 현생 인류지 않습니까? 인간이지 않습니까? 이 호모 사피엔스가 간 지역,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부터 갔는 한 30만 년 전에 퍼지기 시작했는데 이 호모사피엔스가 가는 지역마다 거의 모든 포식자들이 죽어나갔습니다. 맘보스라든지 네안데르탈인이라든지 뭐 호랑이라든지 이런 동물들이 거의 다 몰살을 당했습니다. 이 인간이 그만큼 철저하게 이 잔악성이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사실 뭐 이거는 우리가 굳이 뭐 그런 걸 보지 않 역사적인 걸 보지 않더라도 우리가 뭐 히틀러라든지 우리 일제 일본 그 친일 일본 제국주의 애들 그다음 우리 나라도 했죠. 베트남 전쟁 때 철저하게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우리 인간이 얼마나 잔인한 동물인가라는 걸 알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도 인간이지 않습니까? 그걸 포장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또 이제 문명을 이루어온 우리 인간이 이제는 그 잔인성은 버리되 그 대신 좀 철저하게 하는 그 정신을 본받아서 우리가 온실가스를 좀 철저하게 줄이는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제가 그런 그 화두를 던지는 그런 방송을 조금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한 일주일 정도 하게 된다 하면 일주일 동안에 이제 환경과 관련된 소식들 그리고 여러 기념일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동식물 야생동물의 날 물의 날 이런 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환경이라는 것이 결국은 내 주위에 가깝게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런 날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원래 인간이라는 게 한자어로 보면 사람인하고 사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뭐가 있습니까?
환경이 있어서 환경이 있습니다. 환경을 또 생각해야 되는 인간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도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옛날 고조선 단군왕검 네.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홍익인간. 네. 널리 인간을 이렇게 한다는 건 결국 인간 자신만 아니고 그 주위에 있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 있는 환경도 살려나가는 그런 활동이 결국은 널리 인간을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바로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조금 해보고 싶습니다. 방송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또 그리고 그런 것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 재활용하고 이런 너무나 쉽게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들인데 사실은 할 때마다 너무나 헷갈리거든요. 그렇죠. 예. 뭐 재활용 가능한 플라스틱 그리고 일회용 플라스틱 뭐 그것도 에도 또 종류가 또 있잖아요. 할 때마다 여긴가 저는 그렇죠. 이렇거든요. 그렇죠. 남해군은 네. 우리 공무원들 분들께서 너무 마음이 좋으셔가지고 그러는데 네. 도시에서는 난립니다. 네. 그 쓰레기 봉투를 직접 네. 뜯어가지고 네. 거기서 잘못 분리배출을 하면 벌금을 네. 냅니다. 10만 원 이상 냅니다. 네. 그리고 거기는 지금 굉장한 지금 막 엄청나거든요. 네. 그래서 향후 남해군도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미리 그런 습관을 들이면 뭐 환경도 좋지만 네. 근데 경제적으로도 이득이 될 수 있다 하는 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그걸 한번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예. 그러면은 그리고 저희 이제 끝으로 하고 싶은 말씀. 끝으로. 네. 행동은 지식이 아닙니다. 감수성입니다. 아, 감수성. 행동하라. 예, 행동하라. 이제 온실 티핑 포인트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티핑 포인트라는 것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온실가스를 내는 것이 아니고 자연 발생적으로 우리 저 빙하에 네. 빙하라든지 아니면 은땅 시베리아 뭐 그런데 그린란드의 은땅에 그리고 바다 깊숙이에 뭐가 갇혀 있냐면 이산화탄소와 메탄이 갇혀 있습니다. 그게 물하고 결합된 상태에서 갇혀 있기 때문에 그 온도가 더 올라가면 빙하가 녹습니다. 그 다음에 은땅이 녹겠죠. 그러면 해수면만 상승되는 것이 아니고 이산화탄소와 메탄이 뿜어져 나옵니다. 특히 메탄.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21배가 더 강한 온실 효과를 내거든요. 그래서 이게 막 뿜어져 나옵니다. 이건 인간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 되면 이제 2도, 3도, 4도. 그 전에 기록을 보면 한 8도까지 올랐거든요. 우리 지구에서 8도 이상 올랐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의 뭐 인간은 물론 거의 모든 동식물들이 멸종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좀 깐깐한 전문가들은 10년을 보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2도거든요. 네. 200년 전보다 2도. 네. 지금 1.2도 올랐기 때문에 0.8도. 좀 깐깐한 사람은 1.5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0.3도도 안 남은 거죠. 네. 그래서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 후손들에게 어떤 상태의 지구를 물려줄지 알 수 없는 거겠죠. 네. 말씀과 참 잘 어울리는 곡인 것 같아요. 아름다운 강산이라는 예. 곡을 끝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